사랑하는 메가스텍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9월 모의평가까지 약 40여일 남은 것 같아. 그치? 약 40여일 남았는데 9월 모의평가 잘 보셔야지. 그치? 제목처럼 적어도 3등급 이상 받아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2탄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6평 끝나고 난 다음에 1탄을 뭐라고 올렸었냐면 6월 모의평가 5등급 이하 받은 학생들은 그래도 9평 때는 적어도 3등급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내가 방향을 좀 제시해줬어. 뭐라고 말했냐면 야 그래도 6평을 5등급 이하 받았다라는 건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아직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조차 안 끝난 거다. 뭐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를 할 시기다. 이제는 기출을 봐야 된다. 엔젤을 풀어야 된다.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 말들이 많지만 사실 6평 5등급 이하 받았다라는 건 아직 기초공사가 엉망진창인 거다. 그러니 다른 얘기 귀 닫고 겸손하게 교과 개념, 실전 개념 꼼꼼하게 한번 끝냅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들었죠 다? 그 학생들이 그리고 지금 2탄 들으러 온 거 맞죠? 그 학생들 이렇게 질문할게. 띵. 자, 약속대로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 끝내셨죠? 뭐 선생님이랑 같이 했다라면 선생님의 무불개 강의 그래도 한번 제대로 들었지. 뭐 복복습이랑 뭐 이렇게 뭐 기출 뭐 다른 거 다 못했다 치더라도 그래도 강의 한번 끝까지 완강하면서 수학원 수학2 선택 과목 그래도 한번 교과 개념이 실전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신 거 맞죠?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여름방학 들어갈 건데 아직 그게 안 끝났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더 속도 좀 냅시다. 알았어? 더 속도 내서 빨리 좀 끝내셔야 돼. 알겠어? 이제 끝내셔야 돼. 자, 요거는 여러분 약속 지켰다고 믿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마막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어마막지하게 수학 성적이 좀 안 나오는 학생들이 뭘 많이 하는 줄 알아? 상담을 많이 해.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해. 상담을 해서 뭔가 나한테 지름길을 잘 제시받아가지고 가고 싶은 그 심리는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솔직히 얘기를 해서 학생들마다 공부 능력의 차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얼마큼 공부해 왔는지도 다르고 또 특히 수학적 능력은 더욱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말이야 인강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한다라는 게 약간은 뜬구름 잡는 거일 수 있어. 뭐 여러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과외를 막 해가지고 막 오랫동안 가르쳤던 아이라면 너의 성향은 이렇고 너의 상태는 지금 이러니까 이런 게 좋고 정말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 6평 때 몇 등급을 받았고 지금 제가 뭘 끝냈고 근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상담을 올리면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선 내 강의 뭘 들어라 빨리 이거 들어라 일단 강의 빨리 완강해라 뭐 이런 식의 상담 외에 무슨 상담이 되겠니? 그치? 그치? 그럼 많이 경험해 보셨죠? 상담하는 거 상담에서 뭔가 안도 받고 싶은 거.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안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그 감정을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어. 그래. 나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거 들으면 되는구나. 이거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뭔가 사실은 안도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톡 까놓고 공부라는 건 말이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야. 그렇지 않아? 공부는 일단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막 해. 특히 수학은 더욱더 직접 풀어봐야 되는 거야. 연산이 막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 올해 수능. 그럼 복잡하게 막 나왔을 때 그거 내가 풀어내려면 눈으로 보고 이렇게 푸는구나 한다고 그게 풀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해야 되는 거야, 사실.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하기 싫으니까 뭔가 더 안도 받고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소하고 싶어서 상담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다시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고 점수가 오를 거야. 먼저 첫 번째는 일단 그래 이제 이 얘기부터 해보자.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들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선생님 캐스트 중에 저기 위로 좀 가보시면 아마
80일 만에 에스테간 썰이라고 돼 있는 거 있을 거야. 선생님 친구 얘긴데 80일 만에 성균관대 간 친구 얘기야. 진짜로 걔가 막 그렇게 간 친구 얘기가 있어. 그거 꼭 한 번쯤 들어줬으면 좋겠어. 진짜 진짜 여러분한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그리고 아직 수능 80일도 안, 80일이 뭐야? 100몇십일 남아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캐스트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돼? 결국엔 내가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하다 보면 입을 다물게 되는구나. 공부를 하다 보면 상담하면서 이럴까요 저럴까요? 내가 이런 짓 안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정말 중요한 캐스트니까 그 캐스트 요거 끝나고 꼭 가서 한번 좀 봐줬으면 좋겠고 안 본 사람들 또 본 학생들도 다시 한번 보면서 자신을 좀 리마인드 막 그래 결국엔 공부를 하면 입을 다물고 상담을 안 하고 내가 푸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될 거야 느끼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또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미친 듯이 심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 알겠어요? 아이폰. 여러분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이폰이 처음 딱 나왔을 때 원래 이제 아이팟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원래 이제 MP3로 먼저 처음 나왔었는데 그때 막 다 복잡하고 막 희귀망측하고 이쁘게 생기고 막 버튼 연락이 있는 게 막 판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애플에서 딱 네모에 동그라미 하나 탁 찍힌 게 탁 나왔어. 미친 듯이 심플 하면서. 그게 전 세계를 강타했고 그 MP3가 난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으로 발전해서 이제는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지. 그게 뭐야? 아이폰이야. 미친 듯이 심플. 심플. 자, 잘 들어. 단순함은 복잡함을 이긴다. 이게 뭔지 알아? 선생님이 처음에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에 2012년이죠. 12년에 처음 메가스터디 런칭을 딱 할 때 선생님 커리큘럼 제목이야. 단순함은 복잡함을 이긴다. 뭔가 복잡하게 이거 저거 이랬다 저랬다 이거 됐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선생님이 썼던 얘기거든. 여러분 지금부터 머릿속에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심플해져야 돼. 단순해져야 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결국에 여러분이 성적을 올리려면 9월 모평 때 3등급 적어도 받고 그 다음에 수능 날 점수 더 올려서 2등급 1등급 진짜 막 뚫고 막 난리가 나려면 뭘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에 내가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성적이 오르지. 라는 단순하고 심플한 명제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기억하셔야 돼. 무진장 중요한 얘기야.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번 방학 어떻게 보낼까? 이번 방학 열심히 보내면 돼. 당연히 교과 개념, 실전 개념 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들 한번 정리하셔야 되고 단권화 작업하셔야 되고 그거와 또 더불어서 그래 기출도 풀고 엔제도 풀고 모의고사들도 막 하잖아. 문제풀이도 또 열심히 하고. 근데 뭐 대단하게 빠르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많이 열심히 막 하면 돼. 일단 그래 결국에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구나. 그냥 심플하게 많이 열심히 해보자 라고 좀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 그거 더불어 무진장 중요한 얘기 하나 요건 제가 이제 불직파 강의할 때 거기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줄 건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잘 들어봐 9월 모의평가가 딱 끝나고 났는데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학생들한테 막 알려주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무슨 문자, 카톡, 또 인스타 DM 이런 것들이 어마막지하게 왔어. 뭐 잘 봤어요, 또 못 봤어요, 뭐 난리가 났어. 근데 거기 온 DM인지 카톡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 DM이었던 것 같은데. 카톡이었다, 카톡. 카톡이 있다고 왔는데 딱 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쌤, 저 9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5등급 받았어요. 1번부터 실수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막 무진장 틀리고 실수하고 난리가 났어요. 쌤, 저 어떡해요? 9월 모평인데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쌤, 전 살 가치가 없어요. 저요, 이거 선생님한테 보내고 죽을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읽고 뭐야? 하고 나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서 전화를 걸었어. 그러니까 뭐야, 보이스톡이죠. 보이스톡을 탁 눌렀어. 그랬더니 걔가 봤더라. 여학생이었어.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야. 그래서 그래 선생님이야? 그랬더니 막 하면서 울먹여.
그래서 야,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걸 보내는 애가 어딨어? 내가 이렇게 뭐 모기가 날라오냐. 어딨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쌤, 1번부터 틀렸고, 엄마 엄청 틀렸으니까 자기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대. 무섭대. 그래서 자기, 그리고 수능날 이거보다 더 못 보면 어떡해요? 수능날도 또 망치면 어떡해요? 그러면 저 진짜 안 좋은 대학 갈 것 같고, 그러면 제 인생은 삼류 인생 될 것 같고, 저 그냥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죽을래요.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수능날, 그래, 지금 9월 모의평가 5등급 받았으니까 6등급 받을 수도 있고 5등급 받을 수도 있고 더 못 볼 수도 있어. 그랬어. 그때 그럼 어떻게 해? 막 이러는 거야. 뭘 어떻게 해? 네가 말한 대로 그냥 그지 같은 안 좋은 데 가면 되지. 그때 그럼 쌤 제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야. 뭘 네 인생은 어떻게 해? 야, 안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이 끝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물론 너가 지금 20대니까 대학이 되게 중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 그냥 안 좋은 대학 가서 아, 좀 빡치면 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거기서 친구 잘 생기다가 우선 뭐 이렇게 또 인생 풀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좋은 대학을 갔냐 안 갔냐 너무 지금 집착하지 말고 9월 모의평가 또 실수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남은 기간 즐겨. 그랬어. 그래서 좀 당황하더라. 자기 딸에는 내가 전화를 해서 야, 수능 할 수 있어. 점수 올릴 수 있어. 적어도 너 1등급 만점 받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야야 됐고 시험 못 볼 수도 있어. 마음 내려놔. 너 9평 5등급 받았으니까 공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네.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나름 열심히 했대. 알았어.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서 너무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수능까지 이제 한 2달 남았으니 2달 딱 끝나고 나면 그래 소위 뭐 클럽도 갈 수 있고 그럼 남자친구도 사귈 수 있고 얼마나 재밌는 게 많겠어. 여행도 가고. 그러네요. 그러는 거야. 정말 신나는 일 너무 많잖아. 네가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볼 수 있고 막 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 그럼 그때 가가지고 진짜 재밌을 거야. 대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데 즐기면. 그게 이제 두 달만 지나면 펼쳐질 거고 이 지긋지긋한 수험생활이 끝날 거야. 그러네요. 그래. 그래. 그런데 뭘 죽어 죽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기 남은 두 달 동안 수능 잘 봐야 돼 라는 그 집착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네가 지금 죽겠는 거지. 마음속에서 그냥 내려놔. 아씨 못 보면 어때 이러고 내려놔. 마음 편안하게 그냥 내려놔. 그러고 대신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수험 생활이니 최선만 다해보자. 최선만. 근데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미친 듯이 심플. 단순함은 복잡함을 이긴다. 이 말 기억하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됐고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하라 했어. 내가 두 달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뭐 이제 그때 선생님 제자였으니까 이제 선생님 얘기를 좀 할게. 선생님 강의 불직파. 수능 개념 단권화시키는 불직파 강의 있어요. 최종 점검해 주는 거. 그 강의 빡세게 듣고 또 선생님의 기출 백제. 기출 백백백 그것만 완벽하게 한번 좀 보고 들어가 보자. 그리고 막 뭐 모두 해야 될까 이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만 반복해서 보고 들어가자. 국어도 영어도 탐구도 네가 딱 두 달 동안 내가 볼 수 있는 것들 아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것만 탁탁탁 선택해서 그것만 쫙 반복해서 가보자.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이 아니라 그러고 수능 재밌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그 다음 훌훌 털자. 잘 보면 감사하고 못 보면 못 봤나 보다 하고 그냥 내가 그냥 공부가 이런가 보지 하고 가시면 돼. 이렇게 내가 상담을 했어. 그랬더니 걔가 좀 마음의 위안을 받았는지 뭐 듣고 보니 그러네요. 뭐 대학이 뭐 전부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선생님 말처럼 그래요. 수능이 끝나면 너무 재밌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말에 되게 위안을 받았나 봐. 그러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 그러고 수능이 끝났고 사실 그 여학생한테 연락은 없었어. 걔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난 몰라. 그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시작돼서 아이들을 또 재밌게 잘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 여름쯤이야. 딱 이맘때. 딱 이맘때 인스타 DM이 딱 온 거야. 인스타 DM이. 뭐라고 왔냐면 탁 이렇게 왔어. 내가 그걸 캡처했어. 뭐라고 왔냐면 봐봐. 선생님 오랜만에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여전히 좋은 기운으로 학생들 시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네요. 혹시 작년에 기억나나요? 구평치고 죽겠다고 난리난리치고 결국 선생님이랑 전화통화제 했던 학생이요. 크크크. 그거 저예요. 그래 그 학생한테 연락이 온 거야. 이거 너무 기니까 딱 내가 좀 크게 소개 포인트만 얘기할게. 구평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고 3일을 무력감에 누워있다가 선생님과 통화를 끝으로 바로 공부 시작했어요. 진짜 끊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진짜 욕심 안 내고 과목별로 책 한 권씩만 정해서 수능 날까지 10번 이상 보자라는 마음으로 덤볐어요. 저는 10번 보는 거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금방 보더라고요.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늘에 맡기고 시험 치러 갔는데 저 수능 잘 봐서 이대 왔어요. 이화여대 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사실 과외를 하는 중이래. 학생을 과외하다가 그 과외하는 학생이 내 얘기를 막 했대. 그때 갑자기 아 맞다 이러면서 아 그때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나서 나한테 보냈다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수능 아 구평 때 수학 5등급 받았던 학생이니 이대 무슨 이대야 그치? 이대 말도 못 거는 얘기지. 근데 정말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생각 내려놓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더니 이대 갔대. 자 내가 지금 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 이제 방학을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반복해서 몇 가지만 보자. 사실 요 얘기는 내가 9평 끝나고 한 번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요렇게 하는 거는 사실 쌤이 볼 땐 9평 이후가 더 맞는 것 같고 지금은 복잡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라 그래도 뭔가 정해놓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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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야지 하고 열심히 반복해서 하시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거야.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늘에 맡기고 시험 치러 갔는데 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마음을 내려놓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 지금 시점엔 말이야. 난 이대학 아니면 안 돼. 난 무조건 의대 가야 돼. 난 여기 가야 돼. 여기 못 가면 내 인생 끝이야. 라는 이 막 집착. 그게 여러분을 오히려 망쳐. 독이 된다고. 이게 겨울에 처음 수능을 시작할 땐 이게 어마막지한 에너지를 작용하지. 나 그 대학 갈 거야 이러고서 막 핸드폰에 그거 막 사진 붙여놓고 막 배경만 해놓고 플랜에 막 대학 마크 붙이고 막 대학 필통 다니면 막 힘이 우왕만 나지만 지금 이제 여름부터는 뭐 예를 들면 공부하다가 뭐가 조금 안 돼 또는 모의고사 봤는데 막 틀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져. 어떡하지? 나 저기 못 가면 내 인생 끝인가? 나 내 인생 3년 인생 되나? 막 이래서 막 마음이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 내려놔야 돼. 마음을 내려놔야 돼. 뭐 그냥 하늘에 맡기자. 뭐 그냥 잘 되겠지. 알겠어? 잘 되겠지. 그냥 하늘에 맡기자. 알겠어? 이게 무진장장장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 무진장장장 중요한 얘기야. 9월 모의평가까지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오늘 요 캐스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그래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도 아직 안 끝냈다라면 진짜 반성하세요. 그건 좀 나쁜 거야, 그렇지? 그리고 뭘 여기저기 상담하면서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 방법 좋은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공부 안 한 게 제일 큰 거야. 그리고 사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상담하지 않아. 그 상담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느껴져. 내가 하나를 더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내가 말한 것처럼 80일 만에 에스테간 썰 그거 꼭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꼭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냥 조금 한번 여러분한테 더 얘기를 좀 하면 이번 방학 때 불측파 선생님 불꽃치기 파이널 강의가 개강하는데 요거 수능 교과 개념들 실전 개념들 한번 총 정리해 주는 강의니까 무불개가 너무 지금 사이즈가 커서 부담스러웠던 학생들은 요 불측파로 방학 때 한번 전체적으로 수능 개념들을 총 정리 압축 정리 한번 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 기출 백제 100, 100, 100 딱 300문제인데 정말 선별 잘했으니까 실전 개념이 스며들게 만들어주는 정말 기출 백제니까 혹시 지금까지 기출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어렵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수학 수업이 잘 귀에 안 들어오고 이랬던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의 기출 백제로 한번 심플하게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수특 활용 요거 이제 EBS 수특 활용인데 여러분 EBS가 중요하다는 건 요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막상 또 EBS 해봐야지 라고 시작하셨는데 또 방대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고민하면서 또 갑자기 좀 하다가 막 상담하고 있는 학생 많죠? 요거 들으세요. 알겠죠? 쌤이 진짜 필요한 것만 딱 압축적으로 한 강의니까 요거 금방 들을 수 있어. 요거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 엔제 시즌1, 시즌2 지금 다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제도 뭔가 내가 지금 엔제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너무 어려웠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힘들었던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의 엔제는 3점짜리, 그 다음에 쉬운 4점짜리, 그 다음에 뭐 그래 준킬러급 정도까지 그렇게 실제로 도움될 수 있게 잘 만들어가지고 하는 엔제니까 요거 같이 또 따라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누구나 도움되는 2330 모의고사 2점, 3점 문항만 30분 안에 끝내는 모의고사 요것도 잘 또 만들었으니까 사실 2점, 3점 문항을 빠르고 확실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그 다음 4점짜리 문항을 시간 확보해가지고 열심히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2330 모의고사 요것도 여러분한테 무진장장장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이걸 다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뭐 다 알고 있을 거라, 그러니까 선생님, 수강생들은 요게 지금 뭔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 저를 또 혹시 처음 본 사람들이 있다면 뭐 요런 강의들을 내가 마련했으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들, 아, 내가 아직도 개념도 안 돼 있고 뭔가 좀 총정리에 대한 불치파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기출도 뭔가 아리까리 하다면 쌤이랑 또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여기서 캐스트를 들어봐서 알지만 강의력만큼은 쌤이 원탑이야. 알았어?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냥 막 그냥 빨린 듯이 들어오지. 강의력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야지 여러분들 완강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야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력만큼은 진짜 진짜 좋다고 자부하니까 혹시 강의를 듣다가 강의가 잘 안 들리고 듣다가 졸리고 힘들었던 학생들은 또 쌤이랑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까지 자꾸 무슨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지 마시고 9평 어쨌건 우리한테 되게 되게 중요한 시험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여러분의 실력보다 점수를 한번 팡 올리는 경험을 그래도 한번 꼭 해야 돼. 해야지 그 다음 수능날 더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꼭 그 경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찍는 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쌤이랑 같이 열심히 한번 달려볼 사람들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해보자고요. 그리고 9월 꼭 선생님 또 강의 안 듣는다 할지라도 좋으니까 9월 모의평가까지 하여튼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요걸 기억해. 미친 듯이 심플. 플러스. 내려놓. 알았어? 내려놓. 될 대로 되라. 그냥 하늘에다 맡기자 결과는. 대신 남은 기간 그래도 열심히 최선은 다해보자. 알겠죠? 요 자세, 요 자세. 요 자세를 요 캐스트를 통해서 꼭 배웠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하나만 조금 좀 얘기를 하면 이제 제목 자체가 또 9평 적어도 3등급 받아봅시다라고 조금 자극적이다 보니 요즘에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좀 댓글 같은 거를 그냥 아무리나 막 하는 좀 예의 없는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거 보고 킥킥거리고 뭐 이러는 것들도 좀 있는데 얘들아 그거 진짜 니네 인생 좀 먹는 거야. 알았어? 그거 되게 안 좋은 행동들이야. 니네 지금 20대 때 벌써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커가지고 뭐 될래 진짜. 그거 절대로 여러분 재밌고 신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근데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안타까워서. 알겠지?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듣고 그래 해보자 라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학생들의 희망을 자꾸 꺾으려고는 하지 마. 막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럼 비아냥거리는 그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로 이걸 뭐 듣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학생 중에 정말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라고 나는 퀘스천. 또 있어요 또 이러겠지.
그런 걸 막 욱하고 막 아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알았어? 어 자기 갈 길 열심히 갔으면 좋겠어. 알았지? 정말 제발 쌤은 교회 다니는데 쌤이 맨날 새벽 예배 가는데 새벽 예배 가서 맨날 내가 하는 기도 중에 창세기 12장 3절 그 말씀을 내가 항상 읽고 기도해. 어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글 쓰지 마. 알았어? 어, 그거 궁금하면 찾아보고. 알겠나요? 오케이? 어, 자, 여러분, 하여튼 갑자기 말이 좀 샜는데, 왜냐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또 뭐 그거 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또 이제 해보려는 학생들이 막 의지를 꺾고 무슨 뭐 막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잠깐 뒤에도 이렇게 좀 붙였어. 어, 여러분들, 어쨌건, 이제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좀 변화돼서,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학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바뀝시다 우리. 그런 거 막 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결국에 수능 잘 보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지 지금 뭐 맨날 무슨 이 수능 커뮤니티 안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맞지? 좋아요. 자 그러면 올해 남은 기간 열심히 하고 9월 모의평가 성적 팍 올립시다. 여러분 반드시 올릴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강의에서 또는 캐스트에서 또는 여러분 자리에서 열심히 잘하는 여러분 될 거라 믿고 그때 또 만나도록 하자.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